안녕하세요. 짜잔뇽. 오늘은 쫀득 꾸덕한 찹쌀 브라우니와 쫀득 달콤한 흑당 버블 밀크티를 먹어볼 거예요. 쫀득.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일단 이게 찹쌀 브라우니예요. 저희 엄마 친구분께서 하시는 카페에서 파는 찹쌀 브라우니인데 그냥 브라우니가 아니라 떡으로 만들어서 얘가 쫀득쫀득해요. 보세요. 쫀득쫀득쫀득쫀득. 떡과 빵의 중간 정도의 느낌? 이거 무지 맛있다. 이거는 그냥 흑당 버블 밀크티고 이거는 크림 흑당 버블 밀크티? 그거예요. 근데 위에 크림이 들어있어서 엄청 부드럽고 더 맛있는데요? 다 부드러워요.
제가 요즘에 진짜로 이 흑당 밀크티에 푹 빠졌어요. 진짜로 1일 1 흑당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신 분들 많죠? 여기 지금 많죠? 여기. 아니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흑당 시럽이 약간 구수하기도 하고 달콤하면서 여기 버블이 또 빠지면 안 돼. 버블도 쫀득쫀득한 그 식감 있고. 너무 맛있어요. 원래 이러잖아요, 보통. 밥 먹고 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거면은 밥 먹고 나면 나 흑당. 밥 먹기 전에 흑당. 출출할 때 흑당. 자기 전에 흑당. 이거는 그 카페가 엄마 친구분께서 하시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대왕 브라우니 주문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귀엽게 나도 라고 써서 주셨어.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이제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만한 브라우니예요. 맛있는 브라우니에 쫀득함하고 꾸덕함이 여기 다 들어있어. 저는 엄마 친구분이 하시니까 자주 먹는데 진짜 어쩔 때는 집에 없으면 계속 생각난다니까요. 이거 앞니로시 먹으면 맛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당수치를 샤 채웠어요. 이 정도면 두 달은 가능하겠어. 쫀득 파워도 가득 채웠어요. 이 정도면 두 달은 가능하긴 하지만 난 내일 또 먹을 거야. 그럼 안녕. 미쳤나 약간? 왜 이러지? Come on.